포탑 하나가 파괴되었다. 오케이, 하나 밀어주고. 블루 먹어주죠, 블루. 블루 먹고 아이템 하나, 이거 하나 한 번 더 밀자. 슈퍼 미니언이라 이거 안 밀면 큰일 나겠다. 자, 블라디한테. 어, 이거 미드가 없다. 블라디 먹. 쿨밤이, 아, 내가 먹어야겠다. 쿨밤이 너무 없구나 지금. 다음 아이템 존냐 가야 되는데, 존냐 가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어디 갔어? 일단 죽기도 다네. 오케이. 저거 브금 아닙니다. 제가 깐 브금이 아니고 자체 BGM이에요. 롤에 지금 패치가 되면서 BGM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바뀌었는데, 인터페이스는 아직 내 게임에 적용은 안 됐습니다. 일단 일반 게임에서, 좋아. 일반 게임에만 적용해서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랭게임에 적용할 예정인가봐요. 아무래도 랭게임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랭게임에는 적응할 시간을 텀을 두는 것 같아요. 좋아. 와딩, 잡지 말고. 일단 이것부터 보자. 티아 먹어야 되니까. 티아 보여주고, 좋아.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나이스다. 좀 나이스다. 세상님. 그림 같진 않다. 홍대 미대생인가? 이런 그림을 그리다니. 대단하다. 끝내야 돼. 찔러. 그렇지. 좋아. 끝내자. 뭐야,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 아, 우리 둘이 밀기엔 좀 그런데, 몸빵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다 어디 갔지? 냉간 죽었고, AD 캐릭이 어딨어요? 원래 없구나, 애초에. 애초에 AD 캐릭이었구나, 세상에. 어떻게 밀지? 왜, 아, 싫은데? 내가 몸빵 안 하는데, 싫은데, 지금. 야, 이거나 밀자고. 좋아. 밀어, 빨리 밀어. 쌍둥이 타면 너무 욕심이야. 이거 밀고, 그 다음에 10초? 9초? 빠질까? 한 번 더 밀까? 빠지자. 안전하게. 빠지자. 빠지고, 존냐 가, 집에 가서 존냐 사고. 아, 리치베인 필요한데, 리치베인. 리치베인을 사는데 팔만한 템이 없네. 리치베인 필요한데, 지금. 메아리 파까? 아니. 리치베인을 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사업 가는 게 정말 빨라지거든요. 리치베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반 아닙니다. 랭게임이에요, 랭게임. 랭게임이고, 일단 요거 하나. 하나. 랭게임 하나. 간다. 고고고. 간다. 본 밀면 진다. 탑 2차까지 밀어야 돼. 무조건 타워만 밀어. 적의 억제기가. 아닌데. 지금. 탑 2차 타워 밀 필요 없는데. 지금은 미래에서 대처하는 것이 난데. 이 억제기를 해봤기 때문에 꼭 3억제기 밀 필요가 없는데. 지금 꼭 3억제기 밀 필요 없어. 너의 작전은 좋지만 내게 더 좋은 작전이 있다. 지금 대치하는 게 좋아. 지금 탑에서 우리가 4대5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싸우려면 적이 안 보이는 곳에서 한타를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탑에 노출돼 있으면 한타 거기가 애매해지는 거지. 봐봐. 이렇게 낚이게 되는 거라니까. 봐봐. 이렇게 낚이게 되는 거야. 빠져야 돼. 빠져. 랭가 알아서 빠져. 좋아. 오케이, 뒤로 빠져주고. 일러주죠. 불러드릴 거 놓죠. 잠깐 꺼 놓죠. 속사포 같은 랩의 여기 랩의 향연이 랩의 어! 이거 시간 잘 끌었는데, 아이고, 아까워. 아깝다. 백도어 판단 좋았어. 블라디말은 신경 쓰지 마. 저 친구가 그런 생각은 아닌데, 말을 순화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직설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쓴소리라고 들어, 그냥.
너의 목소리는 블라디 영양가 없는 한약이야. 그냥 쓰기만 해. 알겠니? 아군이 쓰러졌다. 이제 시작이다. 가자, 고고고. 민병대나 가야겠다. 민병대. 영양 하나 먹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아직 포기하지 맙시다. 4대5 상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상당히 좀 잘했어요. 거의 탱플랭크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자, 배치 빼고 빠지면서 공룡기 걸어주고 또 써주고 뒤로 빠지면서 가볼류. 아이고 왜 안 나가? 아이고 왜 안 나가? 아! 왜 안 나가 이거? 이렇게 좀 했는데 내가 R을 누르면서 굵을 하하! 니를 R로 착각했네. 하하! 이알 산스. 하하! 중국말이 절로 생각납니다. 하하! 아니 R 누르면서 긁고 있었어. 안 나가는 거 파괴 강더니 파괴 강더니 안 나가. 하하! 아 이거 아깝네. 아이고 유리조아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면 주신 거기 때문에 끝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좋아 좋아 좋아. 마무리 짓고 좋아. 이 한방 좋아. 이세거 지원해주고 좋다 좋다. 용우리 몇 스택이지? 4스택. 용 4스택을 만들자. 용 4스택 만들자. 라인 밀면서 용 4스택. 아 시야가 너무 없어. 시야가 너무 없어. 이럴 땐 낚시당하기 적합하다. 서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 서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 놈들의 억제기가 곧 재생성된다. 뭔 낚시를 해. 쳐나가야지. 오케이. 그럼 막자. 좋아 좋아. 바론이 없기 때문에 막는 판단도 괜찮아요. 일단 블루부터 좀 먹죠. 쿨감이 없기 때문에 쿨감을 조금 충당을 하려면 블루가 아주 필요합니다. 블루부터 좀 먹고. 랭가 백도? 탱플은 아까 잠수였어요. 아까 나갔어요 탱플. 지금 15레벨일 때 나가서 급한 일이 있다고. 근데 뭐 게임이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니까 사실 다섯 명이 좀 힘을 내면 피해보긴 한데 뭐 게임이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나가야지 뭐 어떻게. 그렇지. 궁을 써서 일단 일로 보내면서 궁을 됐어. 집에 간다. 집에 가서 막자. 막아보자. 그래 죽은 애들은 채팅치고 있어. 우린 딜한다. 죽은 애들은 채팅치고 있어라. 너희도 쉬지마.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해 지금은. 좋아 좋아. 오케이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다. 여기서 전멸. 오케이 낚시하고. 아 여기서를 막아내지 못했네. 적들의 공격적인 공세들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패배를 했지만 이거 한 49분의 게임 동안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버텨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딜량 좀 보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요리조아님 감사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끝까지 이겼어야 되는데. 해물 개그맨님 감사하고. 딜량 그래프 보시면 블라디가 그래도 딜을 많이 넣었네. 블라디 딜 많이 넣었네. 블라디 딜 많이 넣었네. 딜 넣은 만큼 때리는 거 알지? 이번 판은 딜 넣은 만큼 그 사람을 때리는 그런 판이었다. 6만 대는 평생에 걸쳐 때릴 테니 항상 대기하도록 긴장하는 자세로. 그럼 나는 이만. 좋았어. 그럼 나는 이만 간다. 자리 있어라. 아, 저 친구 저 한번 블라디 한번 픽창에서도 한번 잡아버릴까요? 픽창에서도 한번 잡을까? 한번 잡자 블라디. 픽창에서도 한번 잡아보자. 이 자식이 블라디 이거 모기 자식! 됐어. 잡았어. 완벽하게 제가
시체도 남지 않게 지디기가 버렸습니다. 다음 판으로 가보죠.